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MySQL에서 데이터베이스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자 언더바 솔루션 DB 안에 피자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버 고유한 넘버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이거는 일시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는 피자 언더바 코드, 그리고 세 번째 필드는 피자 언더바 타입, 그리고 네 번째 필드는 피자 언더바 네임, 그리고 다섯 번째 필드는 프라이스 언더바 M, 그리고 여섯 번째 필드는 프라이스 언더바 L, 다섯 번째 필드는 price underbar m, 그리고 여섯 번째 필드는 price underbar l, 그리고 일곱 번째 필드는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쪽에 널 쪽에 보면은 아니오랑 예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널 값이 아니라는 얘기고, price underbar m이랑 price underbar l, 그리고 이미지는 null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null은 데이터가 없어도 null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null로 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가 만약에 안 들어가더라도 null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피자 언더바 타입을 보면은 기본 값으로 베이직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이 기본 값이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데이터를 안 넣으면은 넣지 않으면 베이직으로 들어가게 되게끔 제가 구조를 설계해 뒀습니다. 네. 구조 설계 방법, 테이블 구조 설계 같은 경우는 간단히, 어떻게 하냐면, 자, 테이블의 구조, 이 기본값을 두거나 null 값을 이렇게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피자 언더바 타입의 실행 쪽에 변경을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없음으로 두면은 그냥 되고, 이쪽에서 기본값으로 사용자 정의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타이핑을 자기가 원하는 기본 그거를 사용자 정의의 기본값으로 이걸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값으로 베이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null값은 똑같이 변경을 누르시고 이쪽에 null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null로.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이쪽 보시면은 지금 현재 베이직, 이게 홈페이지인데요. 네. 피자 사이트인데 베이직 피자와 프리미엄 피자가 네, 들어가게끔 제가 설계를 해뒀고요. 자, 한번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프로그래밍 한번 해봅시다. 자, PHP를 시작할 때는 PHP로 열고 그리고 닫고,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자, MySQL i 언더바 커넥트, 예, 커넥트하고 접근 아이디 루트 2번.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어디로 접근할 건지 로컬호스트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번에는, 자, 접근할 DB명. 아까 DB명이 뭐였죠, 여러분들? 자, DB명은 피자 솔루션이었죠.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테이블 말고요. 이
이 피자 언더바 솔루션이라는 DB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자, 피자 언더바 솔루션이라고 DB를 선택해줘요. 자, if 변수 커넥트. 만약에 변수 커넥트에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다이를 찍어라 하고, 에러 메시지 .mysqli connect 너바 에러를 촉령할 수 있게끔 해줍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성공한다면 success를 촉령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자, 접속이 되었죠. success가 떴기 때문에 접속이 되었고, 접속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이제 피자 솔루션 이쪽에, 베이직 쪽에도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쪽 피자에도 피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 구조에 맞게끔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좀 편의성을 두기 위해서 이쪽에 필드 이름을 이렇게 복사해서요.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그 주성문으로 이렇게 별표 슬러시 그리고 슬러시 별표하고 별표 슬러시로 하고 이쪽에 사이에 이렇게 컨트롤 V에서 넣어줍니다. 네, 넣어주고요. 위쪽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서트를 할 건데, 자, 변수 쿼리 하고, 자, insert into, 자, insert into로 하고, 그 갈로를 치십니다. 갈로. 자, 갈로를 치시고, 저쪽에 아까 필드 있죠? 피자 테이블에 그 피자 언더바 코드는 일식 증가하는 오토 인크리먼트고요. 자, 피자 언더바 타입이랑 네임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자, 일단 뭐다 넣어보죠. 일단. 자, 일단 순서대로 피자 언더바 타입. 뭐 베이직인지 프리미엄인지 넣는 필드입니다. 피자 언더바 네임, 그 다음에 피자 언더바 네임, 그 다음에 프라이스 언더바 M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언더바 라지.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자, 이미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띄우고 밸류죠. 이제 값을 실질적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이쪽에, 자, 피자 언더바 타입은 무엇으로 할 거냐? 피자 언더바 타입은 일단 베이직으로, 자, 이쪽에 큰 따옴표로 감싸줬으니까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작은 따옴표 안에, 자, 베이직 순서대로 들어갈 필드에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피자 언더바 타입 넣어줬죠. 그 다음에, 자, 피자 언더바 네임은 무엇으로 할 거냐? 저는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원하는 그 치즈 피자라는 그 피자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피자. 자, 그 다음에 피자 네임 넣어뒀죠. 가격.
자, 가격을 넣어줄 때는 작은 단어를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치즈 피자의 프라이스 M의 가격은 한 18,000원 정도로 지정해 주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언더바 라지의 가격은 2만원으로 두고, 이미지는 이게 제가 자동으로 한 이미지만 뜨도록 이래 설계를 해뒀는데, 자, 보면은 자, 이쪽에 보기를 눌러서 보면은 basic.jpg만 들어갈 수 있게끔 놔뒀죠. basic.jpg 그리고 뭐 파파로니 JPG 두개 넣어놨는데, 베이직 이미지가 뜨도록 그냥 강제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게 작은 따옴표죠. 자, basic.jpg.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미콜론으로 닫아줄 거예요. 자, 그리고 쿼리는 insert intro 명령어를 줬고,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테이블에 DB 안에 있는 테이블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쿼리를 이래 실행시켜 주는 구문입니다. 자, MySQLi 언더바 쿼리 하고, 자, 일단 접속을 해야 되는데 커넥트로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쿼리를 이렇게 날려주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자, 저장하고요. 자, 그리고 DB가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이것도 리졸트 변수로 감싸주고, 자, if 변수 리졸트의 값이 0보다가 크다 그러면은 echo 했고, 데이터베이스 입력 성공이라고 표시해주고, 만약에 변수 리절트 값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다 그러면 echo로 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노트북이 좀더 늦습니다. 네, 아무튼 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실행을 한번 데이터의 값을 넣어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여기 보시면 넘버 값으로 19까지 들어와 있는데, 저절로 이래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값이 늘어납니다. 자, 에러가 뜨는데요. 아, 예. 자, 중요한 게 빠졌네요, 여러분들. 그 인서트 인투하고 그 우측편에 그 테이블 있죠? 테이블을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피자라고. 피자 테이블에 넣기 위함이니까 이렇게 인서트 인투 피자라고 테이블의 이름을 이렇게 지정해 주고, 갈로로 이렇게 쳐주고, 밸류지의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다시 입력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요. 요 구조를 보시면은, 그 테이블의 구조를 보시면 넘버 값은 자동으로 오토 인크리먼트로 숫자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피자 언더바 코드는 기본 값으로 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자 언더바 코드도 자, 넣어 줄게요. 자, 이 앞쪽 편에 자, PIZZA 언더바 코드. 그리고 앞쪽 편에
이렇게 띄워주셔도 됩니다. 좀 보기가 힘드니까. 네, 요렇게 좀 예쁘게, 네,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띄워주셔도 돼요. 보기 좋게.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게. 자, 코드 값은, 코드 값으로는 11194556으로 하겠습니다. 7자리. 자,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자, 데이터베이스 입력 성공이라고 떴죠. 자, 데이터베이스 입력 성공이라고 떴고, 새로 고침. 그 보기를 눌러서 이쪽 프라이머리 데스크라고 있는데 데스크 모드는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 값으로 값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입력한 피자 언더바 코드는 111-9456이고 피자 언더바 타입 베이지 피자 언더바 네임은 치즈 치즈 피자 프라이스 언더바 M은 18,000원 프라이스 언더바 L은 2만원 그리고 이미지는 베이직 JPG로 들어가서 사이트에 자 자동으로 설계되게 그럼 제가 만들어 뒀고요. 자 이렇게 치즈 치즈 피자로 베이직 라인 기본 피자에 베이직 기본 피자에 치즈 치즈 피자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하나 더 넣어 볼까요? 하나 더 넣으려면 하나 더 넣으려면 잠시만요. 자 이쪽에 스타일을 하나 지정해서 자 이쪽 메인 끝에 있죠 여러분들 자, 스타일 태그로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디라고 이게 스타일인데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인데 이 바디 본문 안에 그 모든 폰트의 사이즈를 한 30픽셀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씨가 이렇게 커져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스마트폰으로 보실 때 글씨가 잘 나올 겁니다. 이 앞쪽의 석세스는 DB에 자동적으로 DB에 접속을 잘했다는 뜻이고 이 뒷부분이 입력이 성공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고침 다시 해보면 똑같은 데이터로 넣었기 때문에 치즈 치즈 피자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주성문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빼주겠습니다. 이 주성문은 좀 지저분하니까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피자 이름을 변경하고 가격도 변경해서 한번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리미엄. 자, 이번에는 프리미엄으로. 자, 보시면 프리미엄 철자가. 자, 이번에는 프리미엄으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자, 프리미엄으로 지정하고, 코드 번호는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틀리게 334-5678로 넣어주고 가격 아 피자 이름은 자 프리미엄이니까 조금 가격이 비싸게끔 해야 되는 거고 가격은 피자의 이름은 제가 좋아하는 나루토로 하겠습니다. 나루토 피자라고 자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가격은 28,000원 너무 비싼가? 가격은 그 M 사이즈 23,000원 그리고 라지는 28,000원으로 하고요. 피자의 이름은 나루토 피자로 하고요. 그리고 가격은 23,000원 프라이스 M 사이즈는 23,000원 라지는 28,000원으로 두고 자 데이터를 프리미엄 쪽에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번을 눌러서 새로 고침 네 하시고 자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데이터가 나루토 피자 프리미엄으로 들어갔죠? 잘 들어갔죠? M23,000원? 네,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고. 자, 프리미엄으로 두면은 제가 밑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뒀습니다. 자, 베이직 기본 피자가 아닌 위쪽으로 프리미엄 피자에 나루토 피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설계를 해뒀습니다. 제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이 피자로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나루토 피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입력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배우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이 명령어 insert into 그리고 테이블의 이름 그리고 갈로치고 넣고자 하는 필드 이름과 values 갈로 안에는 그 값을 넣어주고 쿼리를 날리면은 insert가 됩니다. 이게 데이터 삽입, 데이터 추가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MySQL의 명령어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